제가 그 저기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이 알갱이를 가지고 옥수수 죽을 한번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게 3인분인데 두 개만 끓여서 빨리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두 개만 먹냐고요? 내 맘이에요. 아시겠어요? 보통 다른 먹방 유튜버들은 뭐세 개, 네개 이렇게 많이 드시던데, 저는 두 개만 끓여서 먹을 거예요. 왜? 배가 작아요. 그래서 두 개만 끓여 먹겠습니다. 내 맘이에요. 아, 빨리 나가야 되는데, 10분 만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빨리 끓여질지 모르겠네요. 아, 급한데. 일단 소스를 안 넣고 한번 끓여서 옥수수 죽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저희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면 아마 저는 죽을 먹다가 죽빵을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제 휴대폰으로 지금 찍고 있어요. 개인 짐벌로 해가지고 찍고 있고, 비밀리에 오늘 재밌는 실험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아재 실험실이 될것 같아요. 아재 실험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바로 바이오 비비탄입니다. 바이오 비비탄. 바이오 비비탄이 뭐로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죠? 예, 바로 이 재료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바이오 비비탄을 물에 끓이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서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옥수수 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와이프가 없는 틈을 타서 바이오 비비탄을 가지고 옥수수 죽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집에 혹시나 모르게 이 냄비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라면 끓여 먹는 양은 냄비인데, 자, 요거를 가지고 일단 물을 조금만 받겠습니다. 이 죽을 끓이려면은 일단 물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조금만 하고, 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센 불로 일단 물을 좀 팔팔 끓여야 되겠죠. 팔팔 끓이는데 일단 잠시 제가 끓이는 중에 이거를, 자, 요렇게 놔두고 비비탄을 한번 뜯어봐야죠. 바이오 비비탄. 자, 새 겁니다. 마루 이 팩트탄. 이게 라면 한 봉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분 가루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안 뜯어져. 용량으로 치면은 한제 생각인데 최소한 5인분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을 조금 낮추고, 자, 이 오늘의 음식 바로 옥수수 죽의 원료가 되겠죠. 이거를 구워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많이 부은 것 같은데요, 이거? 부었고, 국자로. 일단은 원래 이 죽을 끓일 때는 기본적으로 센 불에 한번 이렇게 쫙 굽은 다음에, 네? 굽은 다음에, 굽은 게 아니고 끓인 다음에 이제 약한 불로, 대략적으로 약한 불로 하는데, 그냥 저는 센 불에 한번 그냥 확 삶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예, 중간에 물이 다 돼서 물을 또 한 번 더 넣고, 10분째 삶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근데, 왜 죽이 안 되지? 하나만 꺼내볼까요? 이 콩이 원래 옥수수로 전분으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죽이 되어야 되는데, 죽이 왜 안 되지? 봅시다. 내 얼굴이 죽상이 되겠네요. 자, 비비탄을, 아, 비비탄이래. 옥수수 가루를, 이게, 따뜻하네요. 먹어볼까요? 지금, 이게, 일단 이 콩이, 이 가운데 이렇게 그 원을 반으로 자르면은 이렇게 자국이 생기듯이 이 줄이 한 줄 가요. 이게 아마 사출 방식의 비비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삶아서 이 코팅이 다 벗겨진 것 같습니다. 코팅이 다 벗겨져서 기존에 제 예전에 BLS의 그 비비탄 만드는 공장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프라메돌에 이렇게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 비비탄이 있는 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뜯어서 가공을 하는 방식인데 마루이 퍼펙트 히트 이 바이오 비비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팅이 벗겨져서 여기에 그런 그 사출 자국들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략 진짜 한 이게 지금 대략 영상으로는 지금 15분 이상을 삶았고요. 지금 이게 뭐 일단은 제가 요거를 빨리 뒷정리를 하고 뒷정리를 해두고 저 제 방으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렇게 비비탄을 삶아봤습니다. 삶아봤는데 아직도 따뜻하네요. 따뜻하고 지금 대략 한 15분에서 20분은 안 된 것 같아요. 20분은 안 됐고 일단은 제가 비비탄 바이오 비비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바이오 비비탄 한 3인분 정도 되는 양을 열심히 죽을 만들어서 삶아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일단 뜨거운 물에 한 15분 20분을 삶으니까 비비탄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싹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가서 지금 이 사출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골프공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방향이 흘러가는 것을 보기에 줄을 긋듯이 그런 비비탄의 표면에 다 줄들이 생겼어요. 이게 그 사출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요거를 아마 마루이도 이렇게 사출 형태로 가공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공을 여러 번 하면서 코팅을 입혀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바이오탄을 한번 삶아볼까 하는데 아마 이 저기 마루이 퍼펙트 히트 이 바이오탄이 제일 비싼 바이오탄이죠. 이거를 삶아볼지 아니면은 GNG에서 나온 이 바이오탄을 한번 더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년짜리 프로젝트로 하나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바이오 비비탄이 이 흙에 묻어놨을 때 이게 과연 얼마가 됐을 때 썩느냐 했는데 지금 제가 요번에 요거 비비탄으로 죽 만들기 이 프로젝트를 아직 실험실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집 마당에다가 비비탄 바이오 비비탄 종류 3개를 다 묻어놨어요. 묻어놓은 게 아니라 퍼트려놨어요. 퍼져놨는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올 초에 묻어놨으니까 근데 가서 보면은 그냥 뭐 흙속에 파묻혀 있는 것 이래 까디비 보면 그대로예요. 바이오탄인데 근데
제가 요번 이 실험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비비탄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이 코팅액이 아마, 상당히 흙 속에서 오랜 기간 있어야 벗겨지고, 코팅이 벗겨지고 나면 지금 이 표면이 이렇게 매드럽지가 않아요. 거칠거칠하거든요. 약간 거칠하다기보다는 표면이 조금, 그 기존의 그 순정 상태, 아, 순정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삶기 전에 상태보다 윤기가 없어요. 윤기가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거. 헐, 아유, 이거 참, 이 1인 미디어에 이런 폐해죠. 자, 이거 제가 이, 자, 제 손에 든게이그 삶지 않은 새 비비탄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삶은 겁니다. 딱 색깔만 봐도 조금 좀 누르틱틱하지 않습니까? 이 코팅이 다 벗겨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튼 요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편집할 때 같이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비탄 이 상태를 가지고 저희 본가에 가서 좀 묻어놔 봐야겠어요. 얘는 흙에 묻으면은 빨리 그 미생물들이 이렇게 이 내부에 침투를 해서 빨리 흙 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재 실험실 바이오 비비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바이오 비비탄을 냄비에 끓이면 죽이 되느냐? 아, 안 됩니다. 안 되고, 집에서 혹시나 저 같은 실험을 하실 것 같으면 집에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없을 때 하십시오. 싸대기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아재 실험실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까 이 초점이 안 맞아요. 이쪽을 봐야 되는데, 카메라 앵글은 이 가운데라서 자꾸 이쪽을 보고 하는데 이쪽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 이거는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뭐 언제 퀄리티 있었습니까? 그냥 찍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빠. 아, 좀만 더, 좀만 더.